지난 에피소드의 연속에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 클릭해 한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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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진행되도록 현재 우리가 컨트롤러를 이렇게 구성을 해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 걸 보시면은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게임 오버를 한 다음에 스톱 올 모든 것을 다 멈추도록 구성을 했죠. 그래서 지금 3초 뒤에 다 멈추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숫자 3이 보이시죠?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초, 2초, 1초, 땡! 다 멈췄어요. 자, 멈추고, 우리 바이러스도 사라지고, 여기 크로스 에어라고 하는 것도 사라지고 다안 보이죠? 이게 우리 지난 에피소드까지 진행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이 스코어와 타임이 그대로 남아있죠? 얘를 안 보이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 지정이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보시면 12번부터 13, 14, 15번.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컨트롤러에서 When I receive a game over, 내가 게임 오버라고 하는 메시지를 receive, 받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게 When I receive a game over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hide variable time, time이라고 하는 variable를 hide, 숨기라 말이죠. 그리고 또한 score라고 하는 variable도 숨기라. hide variable score 되죠. 그런 다음에 stop all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코드를 좀 바꿔줘야 되겠죠? 자, 바꾸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스톱 올 부분을 떼낼 거예요. 떼내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벤트가 있죠. 이벤트에 When I receive a game over 여기 있잖아요. 얘입니다. 얘. 그죠?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톱 올을 이 밑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럼 똑같이 이전과 동일한 상태가 될 거예요. 똑같이 3초, 2초, 1초, 땡. 그런데 여전히 스코어와 타임이 남아있죠. 그래서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variable을 선택을 하세요. 선택하시면 이렇게 hide와 show 두 가지가 있죠. hide variable score는 score라고 하는 variable을 숨기라는 의미가 되고 show는 어떻게 되나요? score라고 하는 variable을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hide예요. 그래서 hide score도 숨기고 한번더 끌어와서 이번에는 time 얘를 타임으로 바꿔줄 거예요. 스코어와 타임 둘다 되는 거죠. 둘다 숨겨라. 볼까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땅둘다 사라졌죠. 이제 그죠? 근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니까 이제 시작을 하더라도 스코어와 타임이 안 나타나요. 왜냐니까 우리가 여기서 숨겨버렸잖아요. 숨기고 난 다음에 한번 숨겨진 것이 영원히 다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게임이 시작할 때 여기 이 부분이잖아요. 오, 제가 잘못 눌렀군요. 게임이 시작할 때 얘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겁니다. 자, 조금 끌어들여서 이 부분이죠. When clicked 여기에요. 그래서 show variable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스코어도 나타나고 그리고 또 show variable 한번더 끌고 와서 time도 나타나고 그러면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숨기고, 그리고 게임을 시작할 때는 나타나게끔 구성해 보세요. 볼까요? 나타났죠. 다시 스코어와 타임, 그리고 1초 뒤에는 사라졌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백드롭 화면이 이제 끝났을 때는 게임 오버라고 하는 화면이 나타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두 개까지 했습니다. Show variable switch backdrop to woods game over. 14번부터 볼게요. 컨트롤에서 게임 오버를 메시지를 받았을 때 게임 오버라고 하는 새로운 백드롭으로 스위치 바꾸라 이 말입니다. 어떤 말인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백드롭 있죠? 여기 오른 맨 오른쪽입니다. 스테이지 되는 얘를 선택하세요. 그럼 색깔이 파랗게 변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두 번째 메뉴 백드롭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그리드 좌표는 우리가 지금 쓸 일이 없으니까 얘는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그냥 새로운 걸 하나 구성할 거예요. 그냥 얘를 복사할까요? 하나 듀플리킷 했어. 그런 다음에 여기에 아무것도 없이 사각형 까만색으로 만들겠습니다. 얘를 제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까만색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사각형을 선택을 하시고 그죠? 여기 위에다 덮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덮었죠? 그런 다음에 여기 T라는 게 있잖아요. T는 텍스트를 말합니다. 글자를 넣겠단 말이에요. 넣고 클릭한 다음에 지금 현재 필이 까만색이에요. 까만색에 까만색 글씨라면 글자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끊어볼까요? 게임 오버. 글자가 안 보이죠? 그래서 색깔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다시 얘를 끌어들이면은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바뀐 상태에서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넣어볼까요? 노란색 나오고 브라이트니스 이만큼 하고 빨간색으로 할까요? 네, 빨간색으로 할게. 게임 오버 됐습니다. 자, 글자 크기도 이렇게 조금 수정할게. 이렇게 요 정도 크기 해서 적당한 곳에 위치를 등록시키면 돼요. 자, 밑에 중심점을 맞춰볼까요? 딱 X, Y 중심점을 맞췄습니다. 게임 오버. 그리고 폰트는 죄송합니다. 여기 오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산스 세리프는 이런 폰트가 되고, 그리고 그리고 한국어도 있고, 핸더 라이팅은 이런 폰트가 되고, 그죠? 우리가 지금 선택할 것은 픽셀 선택할 거예요. 뭔가 좀 게임스럽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두 번째 백도롭을 만들었습니다. 우드 2인데 얘 이름을 게임 오버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게임 오버로 바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코드에 와서 이번에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에서 when I receive a game over, game over를 receive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런 다음에 loop 있죠? loop. loop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switch backdrop to game over. 우리가 방금 만들어 놓은 game over 딱 나타나죠? 그죠? 얘를 가져와서 딱 끼워 넣는 거예요. 자, 그죠? 이제 볼까요? 하면은 자, 게임 오버로 바뀌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게임 오버로 한번 바뀌어가지고 원래의 우드 화면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시작할 때 스위치 백드롭 투 게임 오버가 아니라 우드였죠? 우드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우드이고 끝날 때는 게임 오버로 바뀌게끔 되겠죠? 자,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3초, 2초, 1초 땡! 게임 오버가 됐죠. 자, 여기까지 따라 해보시고, 그리고 오늘 나왔던 새로운 단어들, 그죠? 새로운 단어들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 더 남았네요. 소리도, 백그라운드 사운드도 늘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컨트롤러에다가 항상 이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에 댄스 스페이스라고 하는 사운드를 플레이, 연주해란 말입니다. 언제까지냐니까 게임이 단 끝난다 말이에요. 끝날 때까지, until은 까지예요. 게임이 끝날 때까지 댄스 스페이스라고 하는 음악을 플레이, 연주하세요. 이게 play sound dance space until done이죠. 자, 요 문장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전에 말씀드렸었죠. 요렇게 translate에 붙여놓고 그런 다음에 들어보기. play sound dance space until done. 됐죠? 그리고 완료될 때까지 사운드 댄스 스페이스 재생. 뭔가 좀 이상하긴 하긴 합니다만. 여기 있는 단어, 스페이스는 어떤 뜻일까요? 스페이스만 떼서. Play sound dance space until done. 지금 밑에 이 스페이스에 대한 이게 안 나타나고 있네요. 자, 릴로드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댄스 역시 이제 나타나고 있군요. 자, 댄스는 여기 밑에 보시면 춤추다, 추다, 춤추게 하다 등등의 의미예요. 발음은 dance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스페이스는 어떤 뜻일까요? 스페이스는 또 이게 안 바뀌고 있어요. 아마 구글 트랜스레이터가 지금 느린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여기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발음도 들어보시고 어떤 의미인지도 보시고 사운드도 들어보시고 sound 얘는 play until은 어떤 의미인지 다 나와 있죠. 여기 있는 것들, 우리가 여기서 봤던 단어들을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다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 15번 항목이죠. 이것도 새로운 음악을 하나 추가하는 걸 볼까요? 자, 어떻게 하면 컨트롤러가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에 사운드 세 번째 탭입니다. 사운드 탭을 선택하시고 지금 팝이 있어요. 이 소리잖아요. 얘를 지워버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스프라이드 choose a sound라는 게 있죠. 새로운 사운드를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선택하셔서 dance space였죠. dance space이잖아요. 자, 들어보시면 이게 자, 이런 소리 멈추고 얘를 클릭하고 그런 다음에 그냥 드래그 드롭으로 다 선택을 하셔도 되고 컨트롤 A나
맥이나 리눅스면 커맨드 A를 써셔서 복사를 하시면 돼요. 카피. 이 카피. 여기 있잖아요. 카피. 카피 버튼을 클릭하시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위치, 여기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됐죠? 페이스트.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일단 두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여기 중간점, 새로 붙은 부분이 있죠? 얘를 리버스 할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에 리버스라는 게 있죠? 리버스는 거꾸로 뒤집는단 말입니다. 뒤집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이 뒤로 가고 뒤가 앞으로 가게 되겠죠? 리버스. 바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노래가 좀 전하고는 다르게 됐죠? 그리고 연주하는 시간은 댄스 스페이스 8.01초입니다. 8.01초. 초를 표시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앞부분 있죠? 앞부분, 뾰족한 부분 외에는 지워버리는 것이 낫겠다. 딜리트. 여기 있죠? 딜리트. 가위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지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딜리트해서 지우고, 뒤에 있는 요좀 뾰족한 부분도 딜리트해서 지우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소프틀이라는 게 있어요. 소프트는 음을 좀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눌러볼까요? 음을 소리를 좀 작게 하는 거죠. 낮춰주는 겁니다. 낮춰졌죠? 자,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코드에 들어와서 우리가 when clicked 했을 때 음악이 연주되도록 우리 구성하는 거예요. 사운드 탭 있죠? 여기 사운드 탭을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play sound dance space until done 좀 전에 봤던 거잖아요. 그죠? 얘를 여기다 딱 넣어줄 거예요. 자, 볼까요 이제? 음악이 연주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쇼 베리어블하고 쇼 타임 이게 잘안 나타나고 있네요.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을지 여기 있는 이 코드들 다 따라 하셨죠? 따라 하셨으면 보시고 왜 지금 스코어와 타임이라고 하는 베리어블이 안 나타나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도 있죠? 이 코드와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코드가 우리가 지금 작성한 것이고 여기에 쇼 베리어블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순수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고, 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아니면 다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요렇게 먼저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이제 나타났네. 순수로 바꿔주니까. 왜 순수로 바꿔주니까 나타나고,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 다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